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개체 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종도 다양하고 이거를 우리는 뭘 한다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 생명체의 분류를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느냐 이것도 알아봐야 됐지만 아까 떨어뜨리네. 분필이 제대로 박살이 나있구만. 그 전에 이제 분류 기준입니다. 생명체를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분류 기준인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위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인위 분류 첫 번째 구분 기준은 인위 분류라는 건데 인위 분류란 뭘 얘기하는 거냐? 뭐에 따라?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 게 뭐다? 인위 분류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편의라고 한다면 써먹기에 좋은 형태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이건 뭐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초식 동물, 육식 동물. 뭐에 따라?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수생생물과 육지 생물. 이건 뭐에 따라 분류한 거야? 서식지. 산의 환경에 따라 분류를 한 거지. 뭐 그 외에 막 익충과 핵충. 이건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물을 키워나갈 때 도움이 되는 곤충이냐 아니면 해로운 곤충이냐에 따라서 누구 기준으로? 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사람마다 분류 기준이 다를 거니까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또 다른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연 분류, 자연 분류. 자연 분류. 자, 자연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연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생명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는 형식인데 이거는 좀 뭐와 관련이냐? 유전적 관계에 의해서. 유전적 관계에 의해 조금은 나뉘어지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전적 관계에 따라. 그래서 자연 분류는 뭘 가지고 하냐면 분류 방법이 있어요. 종, 소, 과, 목, 강, 문, 개, 그리고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역이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한 이런 7단계, 8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건 뭘 쓰냐면 5개 분류법이라는 걸 써요. 5개 분류법이라는 걸 씁니다. 5개 분류법이 뭐냐? 개가 몇 개다? 5개의 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를 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3역 분류법이라는 걸 써요. 3역 분류법. 이 위에는 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개는 그냥 5개의 체계. 5개의 체계를 가진 생명체로 분류를 하는 거라면
여기 삼역분류법은 좀 더 세분화가 됩니다. 삼역 6개로 생명체를 나눠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정확하겠어? 삼역법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여기 개가 5개인데 6개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계통을 뭐에 따라 유전자의 유연 관계에 따라서 유연 관계에 따라서 뭘 가지고 정리하냐면 계통수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데 계통수라는 게 뭐냐면 나무 숫자를 써서 얼마나 얘네가 가깝냐라고 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생명체가 어떻게 나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뭔가 갈래가 나뉘어져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우린 뭘 알 수 있느냐, 여기가 A종, B종, C종, D종이 있다면 D는 누구랑 제일 가까운 거야? C랑 제일 가깝지. 가장 최근에 갈래가 나뉘어졌습니다. 누구랑 제일 멀어요? A랑 가장 멀죠. C랑 제일 가깝고 A랑 가장 멀다. 그럼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유전관계가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계통수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이러한 7단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냐?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 뒷단계로 갈수록 좀 더 큰 단계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람은 일단은 동물계에 들어가, 동물계. 동물계에 속하고요. 그 다음 문 있잖아, 문. 자, 문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동물문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가자면 척삭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동물문. 그 다음 뭐예요? 강이죠, 강. 강인데 사람은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젖을 먹여 키우죠. 그래서 젖을 먹여 키운다라고 하는 포유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숭이들의 분류에 속하는 영장모. 영장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 과부터는 다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호랑이다. 호랑이다, 호랑이. 내가 또 호랑이를 한번 분류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호랑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일단 얘도 동물계에 들어가겠지. 그럼 얘도 척추동물문. 얘도 새끼 낳죠. 젖먹이 키우고 포유광에 들어가요. 포유광. 얘 같은 경우 이제 고기 먹고 산단 말이야. 사냥을 해서. 그래서 식용모. 그다음에 고양이과.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고양이 속. 그다음에 호랑이 종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호랑이의 분류예요.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역.
진핵생물역이라는 게 있는데, 진핵생물역, 동물계, 첩생물,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총.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러면. 이 긴 걸 다 쓸 순 없잖아. 다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학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학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학명은 어떻게 쓰냐면, 학명의 조건.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건 이명법을 쓰는데, 이명법을 보통 이제 활용을 해요. 자, 이렇게 써주는데, 자, 맨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속명. 첫 번째 자리에는 속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종명이 들어가, 종명.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이제 보통 생략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명명자가 들어갑니다. 이름 지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새로운 종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를 연구를 하는데, 전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의 원숭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속명, 종명 들어가고, 여기에 석환,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지. 발견자의 이름. 석환주. 뭐, 이렇게 들어가려나? 석환이가 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 S줄이요? 주, 석환. S만 써요? S, 이렇게 써도 되고, SH.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는 이제, 미들네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네임이랑 라스트네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지. 아니면, 풀네임으로 다 써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학명은 이탤릭체로 기록이 됩니다. 이탤릭체로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책에도 보면 사람의 학명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처음 못 보던 필기체가 막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탤릭체로 기록을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학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들어가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5개라는 친구들이, 5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5개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 누가 있냐면 원핵생물계라는 게 있어요. 원핵생물계란 원핵생물계. 자, 기본적으로 원핵생물계는 뭘 가지고 있느냐? 원핵세포로. 원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원핵세포. 원핵세포란 뭘까요? 둥글게 생긴 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일까? 기본적으로 원핵세포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그리고 단순한 구조입니다. 핵이 없고 단순한 구조인데, 잠깐 이쪽에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뭘 분류해 볼 거냐면, 자, 원핵세포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잠깐 한번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분류하는 건데, 분류한다고요.
약간의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조금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원색폰엔 뭐가 없다? 핵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유전물. 그치, 유전물들이 들어. 유전물들이 없다는 얘기일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유전물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진핵수 같은 경우는 어디 안에? 핵 속에 이런 유전물질과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이게 뭐가 돼요? 유전물질. 둘의 공통점은 유전물질은 뭘 가진다? DNA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특성이. 자, 거기에 반해 자, 원핵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보솜,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소기관들만 가지고 있어서 효소 같은 걸 합성할 수 있지만 별다른 특성이 없어. 거기에 반해 진핵수는 굉장히 많은 소기관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소포체라거나 골지체라거나 혹은 미토콘드리아, 식물 같은 경우는 뭐도 있어? 연녹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크기도 진핵수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고요. 얘는 좀 단순하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러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다 일단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생명체예요. 기능도 별다른 거 없어요. 자, 거의 이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세포벽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운동성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이제 편모나 섬모 이런 걸 가지게 되기도 하죠. 이게 원핵생물계의 특성. 주로 이제 원핵생물계는 어떤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세균이나 세균 같은 것들, 세균류가 다 이 원핵생물계에 들어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세균은 다 원핵생물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생생물계라는 게 있어. 먼저는 원생 생물계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 뭐냐면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핵세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귀 가운데에 여기는 거의 단세포 생명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단순한 구조를 띄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 원생생물 같은 약간 불쌍한 거? 불쌍한 거라고 치자면 얘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총 다섯 개의 괴 중에 다 분류를 하고 남는 애들끼리 모아둔 게 원생생물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좀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아. 그나마 좀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 건 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우리가 배웠던 무성색 중에 이분법으로 번식하는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의 원생생물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신벌레나 아메바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 돌발 다 뭐였어요? 이분법으로 번식하는 친구들이었죠. 걔들이 다 원생생물계에 들어있더라.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집신벌레, 돌말이나 뭐 아메바나 이런 친구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 원생 생물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균계가 있어요. 균계가 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균은 균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균계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균사가 존재. 균사가 있고 대체적으로 균계는 포자생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포자생식이 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 효모는 예외입니다. 버섯도 포자로 생식해요. 포자생식입니다. 포자생식을 많이 하는데 효모는 어떤 방식으로 생식했어? 효모는 뭘로 생식했어요? 효모가 언제 포자로 생식을 했습니까? 뭘로 생식했어? 추락법으로 생식을 했죠. 추락법. 여기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균계는 어떤 친구들이 많아? 여기 거의 다 다세포예요. 다세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버섯이나 곰팡이나 여기서 문제. 고사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고사리도 포자 생식이잖아. 그치. 고사리 식물계입니다. 왜냐면 고사리 뭘 하니까? 광합성을 하거든. 기무드르 균계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생을 하는 거지. 버섯이나 곰팡이 어디에 살아? 영양분 많은데 살잖아.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합성을 못해. 그래서 포자 방식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식물계. 식물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세포벽이 존재하고 광합성하고 게다가 운동성은 있어 없어?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식물계의 특성.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물계. 동물계는 세포벽 있어 없어? 식물의 반대예요. 세포벽 없고 광합성 해 안 해? 광합성 안 합니다. 하지만 운동성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각의 영역으로 식물계에 뭐가 포함이 되고 동물계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뻗어왔다라는 거야. 뻗어왔더라라는 거야. 그럼 각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공통 조상이 갈라져 나왔겠지. 각각의 모습으로. 그쵸? 그럼 어떻게 갈라져 나오게 되었느냐? 갈라져 나온 원리입니다. 먼저 식물이에요, 식물. 자, 식물의 경우는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느냐? 초기 생명체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냐면 단세포에 광합성 막하는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러한 광합성 세균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냐면 광합성 세균이 처음에는 해조류,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조류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해조류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기어 나옵니까? 육지로 기어 나오게 되는 거지. 육지로 기어 나왔습니다. 자, 해조류로부터 어떻게 뻗어 나왔냐면 이제 선태식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땅으로 파고 올라왔지만 아직은 관다발이 없었던 선태식물로부터 어디로? 이제 양치식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양치식물은 거치식물로 변화해서 여기서 속시식물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이 속시식물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 있잖아. 단자역과 쌍자엽으로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게
식물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지금 특징 하나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해조류는 당연히 광합성 할 거고, 그다음 조류 중에서 이제 우리 돌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번식했어? 이분법. 산호 이런 거는? 산호 어떻게 번식했어? 산호. 산호요? 그쵸. 자, 이러한 형태에서 선태식물의 양치형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는 뭘 뿌렸냐면 포자를 뿌렸어. 포자 생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뭘 했어? 종자로 생식을 했죠. 포자로 번식을 했고, 여기는 종자로 번식을 했더라. 이게 좀 차이죠. 각각의 특성을 본다면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어요. 양치식물은 관다발이 있지만 포자로 번식을 했고, 거시식물은 종자 번식을 하지만 여긴 자방, 씨가 들어있는 그 방이 있어. 방, 씨방, 씨방. 자방이라는 게 없어요. 속식물은 자방이 있고, 단자엽, 쌍자엽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뿌리와 수염뿌리. 그 다음에 줄기에 관다발 있냐 없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요거랑 그 다음에 그물맥이냐 나란히맥이냐, 이런 분류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분류하는 게 식물이고요. 다음 동물. 동물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동물 최초동물은 당연히 단세포로부터 출발을 했겠지. 단세포 출발했다. 맨 처음에 등장한 동물은 무척추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척추동물이 나오게 되지. 그 척추동물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척추동물의 역사 뭘로 출발하냐면 어류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류부터 출발을 하죠. 척추동물이었던 어류부터 어류, 척사를 가지고 있다. 등뼈 길잖아요. 어류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디? 바다에서 육지로 건너옵니다. 처음에는 양서류, 그리고 좀 더 비늘이 단단해지는 파충류,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 조류와 포유류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동물의 역사. 조금 더 가본다면 무척추동물에서 뭐 연체동물이라던가, 그게 절지동물이라던가. 이 절지동물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곤충이 포함됐지. 곤충도 꽤나 많은 진화를 한 결과물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뭘로부터 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오는 이 근원을 포유류에서 여기서 이제 인간이 출현을 했다면, 이 무척추동물의 끝판왕, 가장 진화가 잘 된 케이스가 곤충이죠.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시대의 정복자, 생물군을 모두 세봤을 때, 분류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곤충입니다. 전체 생명체의 동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곤충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와 종수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곤충과 생명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 화석이 만들어진다면 사람 화석보다는 곤충 화석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왜? 딱딱한 외골격인 키틴 이런 걸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생존 가능성도 인간보다 높습니다. 춥고 더운 환경에서도 곤충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남아. 바퀴벌레가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이버 웹툰 중에 하이브라는 웹툰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산소 포화도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기온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애들 몸집이 다 커집니다. 중생되면 그러했어요. 온난한 기후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몸집이 컸단 말이에요. 산소 포화도 높아서. 곤충 커지면 이제 인간이랑 싸워도 밀릴 턱이 없지. 개미는 자기 몸에 수십 배에 달하는 것도 막 들어올리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 수십 배를 들어올리지 않잖아.
물론 기계를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곤충이 조금만 신경계가 발달했더라면, 몸집이 더 커서 뇌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이러한 분류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각각 생명체의 특성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뢰는 어떻게 호흡해요? 아가미 호흡을 하게 되죠. 양서류는 어릴 때는 아가미 호흡하다가 폐호흡으로 갈아타죠. 사춘기부터는 우리가 폐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겉에가 뭘로 되어 있어? 비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변온동물, 주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뱀 같은 거는 한여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볕을 쬐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은 어떻게 해요? 결점되잖아. 체온조절 못해서. 조리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깃털이나 털이 있기 때문에 정온동물로 취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분류 기준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생명체를 분류를 하고, 이거 이제 나중에 분류표가 있어요. 이 분류표를 가지고 얘가 어디에 포함되는가, 얘 아니오로 뭐가 있는가, 얘 하면 뭐 B-1군 없으면 뭐 다시 C군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분류표를 이용해 생명체를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한가 하면 사라진 종도 있어요.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 멸종한 종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 분류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내가 한테 이 개통 분류학을 해보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생명체 종류도 많고요, 분류 빈도 너무 많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죠. 나중에 곤충에 좀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곤충 분류학을 좀 해보고도 했는데 영어를 못해서 포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관심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얘는 대체 뭘까? 좀 이제 한번 봐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